안녕하세요. 제목이 갑자기 나의 삶과 함께한 목포 대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강연을 부탁받았을 때 큰 주제가 아마 일탈이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예, 저도 두 달 반 전에는 제 직업이 뭐였어요? 대학 교수였죠. 바로 이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직업은 대학 교수였고 지금 현재는 거의 교수라는 직업에서 벗어나서 지금 목포대학교 총장이라는 이제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추구하고 걸어왔던 길에서 크게 일탈해서 지금 이제 교수 신분이 아닌 총장으로서의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탈자입니다. 네, 그 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항상 어떤 그 상황에서든지 일상적인 생활과 비일상적인 생활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게 이제 그 때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뀌긴 하지만 여러분의 일상생활은 뭐죠? 대학생으로서 학업에 매진하는 것. 그럼 비일상적인 건 뭡니까? 뭐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여가 그 생활들 혹은 뭐 이 여름 휴가 때 어디 잠깐의 여행을 가는 것들 그런 건 비일상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살아야 되는 그런 일상적인 삶이 갑자기 변화돼서 비일상적인 게 일상화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정규적인 대학의 교과 과정을 벗어나서 1년간의 어떤 해외 어학연수를 떠난다. 그러면 일상적인 삶이 바뀌는 거죠. 그때는 이제 정규의 교육 과정이 아니고 어학연수라고 하는 새로운 삶이 일상화되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또 뭐 호주나 캐나다에 많이 나가는 워크 할리데이 그러니까 어떤 일하면서 어학연수로 병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지. 그런 바로 이제 다양한 비일상적인 삶이 여러분의 일상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정말 획기적이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되는 일탈이 돼야 되는 데는 반드시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가치 판단의 문제예요.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일상으로부터 탈출해서 다른 삶을 꿈꾸었을 때 그 삶이 과연 내 인생의 마스터 플랜 상에서 가치 부여가 될 것인가. 바로 이제 그런 점에서 저도 작년에 이 목포대학의 총장직에 도전했을 때는 이제까지 제가 살아왔던 일상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됐고 그럴 때 가장 내 자신에게 가장 많이 바분했던 건 과연 이 4년간에 내가 학교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 기간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치가 부여될 수 있는 건가? 혹은 내 개인적인 욕심과 영광을 위해서 이게 하는 그 일탈은 아닌가 하는 고민을 굉장히 그 좀 심각하게 고민했던 그 기억이 바로 이 학생회에서 그 주관한 일탈이라는 단어를 그 접했을 때 그 든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상으로 벗어나서 또 새로운 어떤 일상을 추구하고자 할 때 그 추구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 부여가 됐을 때는 과감하게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다음 주에 그 강연을 오는 한비아 씨 잘 알죠? 그 한비아 씨도 바로 대표적으로 일탈을 꿈꾸어서 새로운 인생의 삶에 도전해서 성공했던 대표적인 그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그
모든 걸 변신한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규적인 일상적인 삶을 충실하게 영해가면서 비일상적인 삶이 바로 거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삶에 영위하는 방식이 가장 무난하고 보편적이고 행복한 삶이 됩니다. 그러한 그 일탈을 꿈꾸고 그 인생의 행로를 과감하게 바꾸고자 했을 때는 엄청난 노력과 훈련과 이 고통이 수반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걸어왔던 데서 완전히 새롭게 벗어나기 때문이겠죠. 바로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대학 생활은 바로 인생에 여러분이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이제 독립해서 여러분의 삶을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영위해 나갈 것인가.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분야, 일상적인 정규의 교과 과정이 정말로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치 부여가 되고 있는가 한 번쯤은 되새겨보고 되짚어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늦지는 않았어요. 과감하게 이게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도저히 평생을 같이 할 게 못 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그때 일탈을 꿈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셔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는 항상 모험과 도전이 따르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굉장한 노력과 훈련과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모험이 따르게 됩니다. 그 일탈을 꿈꾸는 중에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은 국제화적인 세계적인 어떤 그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 지금 목포대학은 한국에 있어서도 가장 남쪽에 변방에 위치해 있지만 그 목포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커다란 원을 다시 그려보면은 그 목포대학이 다시 어떻게 돼요? 중심이 될 수 있겠죠. 그럼 그 중심으로부터 뻗어 나갈 곳이 지금 여러분의 눈은 어디로 향해 있어요? 한국의 서울로 향해 있죠. 수도권에 뭐 대기업에 치여. 그러나 중심에서 원을 그려서 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방향들이 존재합니다. 거기에 하나가 바로 다변화된 국가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은 어디죠? 중국입니다. 또 우리하고 굉장히 친근하면서 멀면서 가까운 나라가 또 어디예요? 일본이죠. 그 밑에 동남아도 있고 그런 나라들에 대한 기회비용은 과감하게 그런 쪽으로 진출을 하면은 국내에서 허덕되는 그 기회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너무 그래서 치열하게 생존 경쟁이 치열한 한국만을 무대로 삼지 말고 좀 밖으로 국제화, 세계화된 사회에서 밖으로 눈을 돌리면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고 기회가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또한 어떻죠?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일상에서 벗어난 또 다른 일상을 만들어야 되겠죠. 바로 변신입니다. 변신, 변화. 일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일상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일상을 찾아갈 수 있는 변화의 노력이 지금 여러분한테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공을 바꾸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갇혀져 있는 환경으로부터
조금 더 나은 그리고 미래가 보이는 쪽으로 일탈을 반드시 꿈꾸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짤막하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현재 안주하지 말고 여러분의 미래를 개척하는 좀 가치 부여가 되는 여러분에게 소중한 기회가 되는 일탈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래 대학 교수의 생활은 울산대학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울산대학교에서 10년간의 그 시간을 보내고 과감하게 그때까지 쌓았던 모든 걸 정리하고 1990년대 목포대학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때도 저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일탈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안정된 그리고 어느 정도 기반이 확립된 직장을 버리고 월급도 반으로 줄고 훨씬 더 열악한 환경으로 가려고 하는가. 그러나 그때 바로 저는 일탈을 꿈꿨던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저의 또 하나의 도약을 꿈꿔왔었습니다. 그리고 25년간의 목포대학교에서의 교수 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혹은 또 제 자신의 여러 가지의 이 목포대학을 위한 또 다른 일탈을 꿈꿨고 그게 작년 12월 27일 날 교수님들과 직원들로부터 새로운 변화를 위한 기회를 갖게 됐고 그리고 이 앞으로 4년간의 목포대학 총장으로서의 제가 그동안 일탈을 꿈꾸면서 생각했던 많은 목포대학을 위한 발전과 구상과 지역과 함께 하는 여러 가지의 노력들을 4년간 열심히 할 지금 일탈해서 새로운 삶을 지금 영위하려고 하는 출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졸업해서 자랑스러운 모교로 생각할 수 있도록 목포대학을 발전시키는 그런 노력을 약속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목포대학으로부터 여러분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 기다리는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의 새로운 일탈을 한 번쯤은 꿈꾸고 노력하기를 부탁합니다. 이게 제 짧은 강연의 마지막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 부탁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총장님이 새로 취임하셔가지고 업무가 많은 관계로 지금 손을 들어서 질문과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방금 강연을 듣고 나는 이런 질문이 있다 하신 학우분 계시면은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총장님께 이런 거 궁금합니다 하는 질문도 괜찮은데요. 그래. 자기소개 일어나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돼요. 제 전공이 이 건축 쪽에서 건축 설계 쪽입니다. 그래서 원래 대학 다닐 때 꿈은 정말 유명한 건축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긴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제 인생에서 크게 보면 대학의 건축과를 진학하게 된 것. 그다음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외국 유학을 꿈꾸다가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울산대학으로 내려갔던 것. 그 다음에 울산대학에서 제가 목표로 한 여러 가지의 어느 정도의 그 연구와 준비가 끝난 다음에 고향에 돌아와서 교육과
이제 저러는 연구가 설계인데 설계 활동을 병행하기 위한 이제 꿈 때문에 목포 대학으로 왔고 고향에 와서 어느 정도의 그런 그 노력은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잘 모르겠지만 현직 교수로서 또 건축가로서 제가 꽤 활발한 활동을 했고 제가 직접 그 설계해서 건립된 이 건축물도 꽤 돼요. 이제 하나 소개할까요? 네. 해남 출신이 있나요? 해남에 가면 군청 옆에 해남 문예회관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이 제가 현상 설계에서 당선돼서 설계한 제 작품입니다. 담양의 금성산성 밑에 가면 담양 그 스파앤 그 리조트라고 하는 아담한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어요? 아마 기회가 되면 언제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조금 용도가 바뀌었지만 광주에 가면 엔터빌딩이라고 엔터시네마가 있던 건물 혹시 가보셨나요? 네, 그 건물도 제가 설계한 겁니다. 그리고 동신대학교에 가면 그 사회과학대학 건물이 있어요. 그 사회과학대학 건물도 현상설계에서 당선돼서 설계한 그 작품입니다. 아까 이제 학생이 왜 제가 길게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또 다른 일탈을 꿈꾼다면 일탈이라기보다는 목포대학 교수직을 벗어나서 여기는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현직 교수가 목포대학 건물을 설계하는 건 좀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교수직을 벗어나고 목포대학을 물러났을 때 목포대학에 제 손길이 닿아 있는 건물 하나 설계하는 것은 또 다른 꿈꾸고 있는 제 희망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 받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 학생 한 사람도 없으니까. 없으시면 여기서 총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 우리 사연 그 마음속에 많이 울렸다 생각만 한 만큼 박수 크게 한번 쳐주세요.